어떤 병원이 있었는데 좀 적자예요. 환자도 없고. 그래서 이거 폐업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이 꾀를 냈어요. 어떤 꾀를 냈나? 아,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. 우리 병원에서는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. 100만 원만 내십시오. 이렇게 한 거예요. 그 뒤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만약에 못 고치면 1억을 돌려드립니다. 자, 이 광고 때문에 환자들이 오겠죠. 한 환자가 왔어요. 왜 왔을까요? 그럼요. 1억 벌려고 온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환자가 거짓말을 합니다. 어떻게 오셨습니까? 그랬더니 아, 예, 제가 미각. 예, 미각이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이것 좀 고쳐주세요. 하니까 이 원장이 간호사,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약물 22번 가지고 오세요. 그리고 이 환자한테 세 방울만 떨어뜨리세요.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. 그리고 세 방울을 탁 떨어뜨리니까 이 환자가 갑자기 이거 뭐예요, 이거? 이거 휘발유잖아, 이거! 아, 지금 미각이 돌아왔네요? 휘발유 맛을 느꼈습니다. 100만 원입니다. 이러고 간 거예요. 아, 이건 이제 얼마나 화가 납니까? 그래서 이제 변장을 하고 다시 갔습니다. 갔더니 이제 원장이 아, 어떻게 오셨습니까? 그랬더니 아, 예,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요. 기억력을 좀 되돌려주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자 이제 또 원장이 간호사, 이쪽으로 오세요. 약물 22번 가지고 오세요. 네, 여기 입에다가 세 방울 떨어뜨리세요. 한 거예요. 그래서 세 방울을 탁탁탁 떨어뜨리니까 이 환자가 아이고, 이거 뭐예요? 아, 이거 휘발유 아니야? 아, 지금 보셨죠? 네, 휘발유. 네,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. 100만 원 내세요. 이러고 보낸 거예요. 이야, 근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갑니다. 이제 완전히 변장을 해서 다시 찾아갑니다. 그랬더니 원장이 묻습니다. 어떻게 오셨습니까? 그러니까 이 환자가 아, 예, 제가 지금 눈이 나빠가지고 눈을 좀 고쳐주세요. 내가 지금 뵈는 게 없어요.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러자 이 원장이 아, 손을 탁 떨면서 아, 죄송합니다. 저희 병원에서는 못 고칩니다. 못 고치니까 1억을 드리겠습니다. 하고 돈을 딱 꺼냈는데 1억이 아니라 1,000원짜리. 그랬더니 이 환자가 아, 이거 1,000원인데 무슨 1억이에요? 아, 지금 보세요. 시력이 되돌아왔습니다. 네, 100만 원 내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자,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나 속고 속이는 사회이지 않습니까? 밑밥을 깔고, 미끼를 깔고 더 큰 욕심으로 우리를 속이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. 세상은 뭐 그렇다 쳐도 우리 기독교 안에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.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. 이단, 끝이 다르고 사이비, 완전히 진리를 왜곡하는 집단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그들은 우리 입에다가 세 방울 떨어뜨리면서 다 고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. 거짓은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.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